기도의 발자국들이 만들어낸 언덕의 길.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소원을 빌러옵니다. 저희도 같이 오빠한테 이 기도가 부처님 귓가에 날아가 앉기를 사람들은 바람에게 소원합니다. 천년의 기도가 흩날리는 곳, 중국의 작은 티베트를 찾았습니다. 새해 아침, 승려 악단의 장단이 사원을 울리며 순례 행렬을 불러모읍니다. 2시 되면 이제 저기 한다고 그래. 슬슬 이제 시작될 좀 되니까 이제 사람들 막 현지인들도 많이 모여들고. 마을 어르신들까지 걸음한 걸 보니까 거창한 의식이 치러질 것 같은데요. 장년들은 어딘지 긴장한 기색입니다. 드디어 이날의 주인공인 탱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스러운 탱화의 머리를 대면 행운이 온다는 이야기에 순례자들은 서로 머리를 대려고 아우성입니다. 귀골이 장대한 두루마기 탱화 행차는 흡사 임금의 행차를 연상케 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쇠불절을 맞아 대중 앞에 공개한다는 대형 탱화. 탱화는 순례자들을 이끌며 야산 언덕으로 향합니다. 이날을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사람들. 1년을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괴불대에 걸릴 탱화의 크기는 20m 너비에 길이만도 30m에 달합니다. 웬만한 장정들도 힘에 부치는 작업이죠. 드디어 구름 속 태양이 드러나듯 탱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흡사 부처의 환생을 보는 듯합니다. 탱화가 걸려있는 시간은 1시간 남짓. 그 누구도 탱화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제가 이걸 같이 함께 잡으면서 잡고서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감동이었고, 대단한 겁니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불심을 되새기며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티벳 불교의 새해 맞이를 보기 위해 중국 통로를 찾은 것은 탱화가 걸리기
며칠 전. 불경이 적힌 오색 룽다가 통넌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롱우사 협곡은 통넌으로 가는 길목이자 티벳 불교의 땅으로 들어서는 관문입니다. 거대 계곡의 아로 새겨진 석벽 불화. 흔들 다리를 사이에 두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듯합니다. 중국 청해성에 위치한 티벳 자치구 통넌입니다. 동티벳과 맞닿아 있어 리틀 티벳이라고도 불리우죠. 사람이 세고 담대도 이 집은 대문부터 유독 화려합니다. 새해 손님인 만큼 선뜻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집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법당. 통넌 사람들의 하루 시작과 끝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명절날에는 그 치성이 더욱 두둑해지는데요. 점심 식사를 앞두고 아녀자들이 만두를 빚기 시작합니다. 통넌식 양고기 만두입니다. 가족도 가족이지만 신년이 되면 손님 방문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양을 더욱 넉넉히 합니다.